다양한 피싱 범죄들이 있습니다. 보이스 피싱. 네,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. 김희성 씨 맞으시죠? 지금 김희성 씨가 사기죄에 연루되셨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기관을 빙자해 당신을 당황하게 하여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스미싱. 현혹되는 문자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메신저 피싱. 증인 행세를 하며 SNS로 연락해 돈을 요구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이 범죄에는 약점이 있습니다. 확인하기.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실히 확인하기. 기관에서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아,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. 문자로 온 주소는 확인하지 않고 누르지 않습니다.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. 통신 서비스 범죄. 한 번 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